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선거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 25일에 열린 민주주의 선거교실 연장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5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미래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민주주의 선거교실 현장입니다. 민주주의 선거교실이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라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새어명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약과 요즘의 정체성과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을 오늘 수업의 중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정책선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선거 후보가 되어 구체적인 공약을 포스터에 적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라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선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학생들의 뜨거운 선거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의 중요성을 배운 소중한 시간. 학생들도 이 기회를 통해 선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종이 갖고 그냥 가볍게 투표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 저렇게 꼼꼼히 지문인식도 해서 그런 거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 선거교실 신청 접수 방법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선관위 홍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미래 유권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발굴해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희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